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산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죽었던 것이 이제는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났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산자의 하나님이지 이제 하나님의 계시하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이제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죽은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 몸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 몸이 살아나려면 내가 죽었던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서 이제는 신부단장해야 됩니다. 신부단장은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육성을 다 벗어버려야 돼.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말씀으로 생명수 샘물로 씻고 이제는 신부단장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산자의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도 먼저 육신된 몸으로 오셔서 이제는 성신이 되어 이제는 성신이 드디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자들을 살려주시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신 자는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영생해야 됩니다. 부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젠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하고 여기에 답을 주시는 것을 잘 먹고 마셔서 이제는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떠지고 이제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한 잔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덮어놓고 다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과 함께 한 자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별은 이것이 이제 잘 감춰놓은 비밀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세계로 열린 방송 식구들에게 말씀하시고 세계 만방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시 특히 한국교계의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장차 마귀가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든지 시험을 받게 하리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는 이 음성을 아멘으로 먹고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제는 살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뜻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뜻을 알았을 때에 이제는
우리는 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영혼 몸은 죽었구나. 육신의 사람은 죽었구나. 육신의 사람은 영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시기 질투 교만 욕심 자존심을 버려야 이것이 신부단장이로구나 하는 이 음성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쓰기 위해서는 이제는 하늘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던 것이 깨달아서 영혼 몸이 살아나야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그래서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하는 이 음성이 예수님께서도 이제는 육신으로 오셔서 성신이 된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계시를 받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육신을 벗고 성신이 되어 부활되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구름 타고 내려오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만 들고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감춰놓은 비밀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는 것이 내가 말씀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니 때가 가까이 옵니라. 우리는 때가 가까이 온 것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령 안에 오시기 위하여 통치하시기 위하여 이제는 안에 있는 것을 다 벗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씻어야 됩니다. 이제는 내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부단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바라볼 때에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나를 알지 못하고서는 이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과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이라고는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하는 이 음성을 먹고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나와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나를 알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채워주기 위해서는 내 것이 다 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위해 그것이 알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말씀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씨가 들어왔을 때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이 올해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깨달음이 있을 때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는 것은 새로 탄생되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 교만 욕심 자존심 이런 것들은 육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벗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이 인생에서 매여 살지 말고 거기다 싸놔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모든 것을 벗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한국교계의 지도자들과 세계 만방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욕에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내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이 먼저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 식구들이 이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계의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먹고 마시어 희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제는 복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이 것을 다 벗어야 됩니다. 이제는 육신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이제는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고는 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감춰놓은 비밀이 열려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의 법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해야 되는, 그 다음에 이제는 그리스도영을 만나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영이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영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 이하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한국교계의 지도자들과 세계 만방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는 이 음성을 먹고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이제 육은 벗어서 바다의 사람에서 땅의 사람으로 땅의 사람에서 이제는 하늘의 사람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는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통과한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다시 내려온 자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려면 내가 귀가 열려야 됩니다. 내가 귀머거리였던 걸 깨달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소경된 눈이 떠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는 이 음성을 먹고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것이 이제는 깨달아져서 이제는 영원 몸이 내가 죽었구나. 이제는 육의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던 것이 이제는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살아나서 산 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돈만 갖다 잔뜩 바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깨달아서 이제는 말씀으로 이제는 내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알려주신 이 노종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이제는 성경은 얘기책이 아닙니다. 역사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바라보는 거울인 것입니다. 이것이 열려서 닦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먼저 깨닫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과 같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이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이 음성이 특히 한국교계의 지도자들이 이 음성을 듣고 먹고 마시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제는 성령의 바람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이제는 세계 만방에 평화를 이루겠다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음성을 듣고 먼저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는 육신을 벗어야 됩니다. 성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성신이 되셔서 말씀하신 것과 많은 핍박과 조롱과 희롱을 이기시고 이제는 때가 되어서 이제는 모든 것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못을 박고 희생하신 그와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선택된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을 반드시 알고 믿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이 믿어질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이 이제는 살아서 하나님의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이 말씀이 잘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이제는 말씀 속에 감춰놓은 비밀이 잘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네게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 서겠고 내 딸들은 안기우 오미라.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생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다 이리로 오리라 하는 이 음성을 먹고 마시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